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티는 악재가 사라진 바이오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지금 기관들의 추천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18만 원을 다시 이제 하회하면서 마쳤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분기 때 8월 달에도 주가 흐름이 그 당시에 이 21만 4천 원인가요? 그때까지 이렇게 잘 올라가서 이 목표가가 SK 증권에서는 뭐 30만 원 부근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제 20만 원대의 어떤 지지는 나와야 연말까지 25만 원까지 되면서 장기적으로 내년도까지 한 30만 원 끝까지 회복을 좀 기대해 본다 이런 어떤 전망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참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의 어떤 특징이 올해는 올라갈 때는 아주 힘겹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3분기에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뭐 공매도의 영향인지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대부분 뭐 그런 어떤 흐름을 봤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뭐 내년도까지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도 참 이렇게 주가가 제대로 좀못 가는 어떤 흐름들을 8월 달에 보여서 또 16만 원까지, 이 정도면 이제 락바텀 가격이다 하면서 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서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을 했는데, 결국 이 3분기 실적도 다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들이 또 상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이 20만 원대 임박한 어떤 흐름에서 이번 주에 음봉들을 맞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5%의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걸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 주가라고 하는 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되고 지켜질 자리에서 가격을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와야 이 향방이 좀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형주 같은 이 물량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질 않습니다. 뭐 오도적이든 뭐든 지금 주가에서 추세를 낼 만한 자리에서는 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매도도 있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또 의미도 있고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영향도 연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수를 하고 뭐 기관은 뭐 매도를 했는데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이 18만 원대가 안 지켜져 있고 시간에도 이제 뭐 빠져가 17만 8천 원 정도. 그래서 이 연봉 자체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봉으로 이제 이틀이 갔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탄력적으로 메꾸지 못하면서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침체존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나타내는 ADX지표의 어떤 강도를 본다면,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태깅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강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깅이라고 하는 게이 빨간 선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각도를 유지해야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이 상방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추세가 강화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동성도 좀 있지만 강하게 어떤 열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파라볼릭자도 이제 변했다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다시 또 이제 다시 상방으로 드는 듯 하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면서 18만 원대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기간 조정인데요. 계속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이제 못 가는 어떤 매물백들을 계속 이제 중간에 쌓아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올릴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이제 못 뚫는 어떤 이제 매물백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이제 그 넥라인들을 넘어가야
이게 뭔가 되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이 11월 달에 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못 넘어가면서 패턴의 어떤 완성 형태에서 이제 시간이 좀더 걸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라든지 2020년도에 이렇게 월봉상으로 추세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에 한 번도 뭐못 올라간 사례는 없는데 이넉달 동안에 계속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는 추세를 전환시켜 놓고 계속 이제 눌리는 모습의 어떤 바닥 다짐을 계속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차트를 만들고 있죠. 자, 오늘 뭐그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요. 이 안질환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이 기존에 이제 뭐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라 자가 면역뿐만 아니라 이 안질환이라든지 뭐 기타 질환까지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 보통 이제 에버그린 전략으로 그냥 이제 자기 시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제형이라든지 여러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을 연장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특허에 관련되는 무효 소송이라든지 합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허 소송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 오리지널사와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오리지널 이제 제약사와 이런 또 소송 관련되는 부분과 합의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알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내년도 6월달,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5월달에 이미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요. 물질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보통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사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진입을 준비 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물질 특허와 이 독점권이 만료되는 어떤 시점에 맞춰서 CTP 4이 관련되는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아내는 이 오리지널 사회의 어떤 이제 특허, 특히나 이제 IRA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리제논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 건의 어떤 특허 소송에서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더 내용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어떤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은 후발주자로서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KB 정권의 여기는 이제 뭐 김태희 연구원이 있죠. 김태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악재는 이제 크지 않다. 이미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올 내내 이제 주가가 약세였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이제 나빠진 부분들은 목표가도 떨어집니다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최선호주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큰 이제 휴미라의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본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중흥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만큼 이제 휴미라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블록버스터인 스텔라라든지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카우 말고도 지금 이제 이렇게 휴미라의 어떤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진행했던 뭐이 레미케이드라든지 리툭산이라든지 이런 허셉틴 뭐 요런 시장들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사실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성장과 이 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이 정말 뭐또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장에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적인 안착과 직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전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러진 않겠죠. 그만큼 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조대의 어떤 매출액이 3조, 4조, 5조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캐파를 형성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판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주가에 뭐 반영될 어떤 시점이 있다라고 내년에는 보여져요. 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기사가 주주 환원에서는 뭐 가장 높다. 그래서 자기주주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 최상위 규모에 있다. 그래서 뭐 표를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취득 금액은 없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서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들이 그렇게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요. 원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적을 내는 한 300개 중에서 제대로 이제 뭐 주주 환원을 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출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좀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클리어한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런 뭐 기사가 있는데요. 보통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마다 이게 같은 의약품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장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이제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별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예, 이 바이오의약품의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유럽 EMA에 허가받았던 고농도 이제 제형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 말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자체 어떤 이제 생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부 이제 임직원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도가 좀 있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죠. 11월 16일이면 최근이죠. 이번 주에 이제 변동일에 장내 매도를 뭐 18만 원대에 그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격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뭐이 상무죠. 비등기면 상무 78년생이신데 장지미 이분이 이제 한천 정도를 매도를 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뭐 보유 물량 중에서 한20%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보면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요 가격에서 팔았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차트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 있잖아요. 그리고 18만 5천 원대 이 회복 자체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빨리 요 중심 라인에 있는 가격, 그러니까 16만 원권에서 19만 4천 원까지 들어올렸던 것의 중심 가격이에요.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좁지만 이 어떤 이제 9월달, 10월달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상승 흐름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깨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 19만 2천원대. 이러면 이제 좀 이제 이 고점도 넘어갈 수 있고 20만원도 될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18만 5천원 정도에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고 이게 다시 힘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18만 5천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또 이제 안 생기다든지 추가로 또 내려간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누름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빨리 온 상태로 오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는지 좀 체크를 또 주간 단위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